삼척 마이스터고에서 열리는 충남 강경여종과 경북 포항 한도중의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네, 주심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의 포항 한도중,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강경여종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뒷공간 공 받고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혜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는 중인 지혜 선수.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공 받고 왼발 슈팅!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오늘 승리하는 팀은 8강 제4경기 전남 광영중과 예선여중 상대에서 이긴 팀이랑 4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포항도중 오른발 슈팅! 골키퍼 펀칭! 중거리 슈팅을 때려왔던 이하은 선수. 그대로 직접 슈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한 차례 직접 슈팅을 가져가 봤던 포항 항도중의 8번 박세훈 선수입니다. 자, 툭툭 치고 나갑니다. 김경린 왼쪽에 지혜에게. 지혜 왼발 크로스. 하지만 살짝 길었고요.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내주고 그대로 왼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강경여중의 위협적인 찬스. 왼쪽 공간 다시 한번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수비수 그대로 오른발 공간 열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로 찔러준 패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발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김혜은이 자 가운데로 연결해줍니다. 오른쪽 측면 들어갑니다. 이하은이 가운데로 하지만 골키퍼.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주심의 판정입니다. 네, 주심 시작과 함께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경여중, 화면 오른쪽에 포항 항도중입니다.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발로 차고 그런 다음 오른발 슈팅! 골! 이하은 선수가 후반전 5분 만에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하은 선수의 오른발 슈팅 이 골로 인해서 포항 항도중이 강경여중을 상대로 1-0 앞서 나갑니다. 자신의 유니폼에 있는 포항 스틸러스의 마크를 가리키고 있는 이하은 선수. 올려준 공을 나온 공을 그대로 이하은 선수가 오른발 슈팅 마무리. 포항 항도중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뒤 도는 과정 공 지켜냅니다. 옆쪽으로 내주고 하지만 살짝 올려준 공 왼쪽에 선수 있습니다. 강경에서 그대로 슈팅! 나온 공 왼발 슈팅! 골! 골을 먹히자마자 바로 득점을 하고 있는 강경여중입니다. 후반전, 전반전 중반에 교체되었던 정예원 선수의 동점골. 확실히 전반전에 용병술이 통했던 걸까요? 자, 왼발로 올려준 공 왼쪽에서 공을 받고 오른발 직접 슈팅. 튀어나온 공을 정예원 선수가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스코어 1-1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전이 있을지 높게 올려줍니다. 헤딩! 골! 역전골 기록하고 있는 강경여중. 신성희 선수가 역전 헤딩골을 기록합니다. 골 넣은 지 2분 만에 다시 한번 역전골을 기록하고 있는 강경여중. 1-1의 균형을 금방 무너뜨립니다. 왼쪽에서 높게 올려준 공을 그대로 헤딩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공이 골키퍼 손에 맞고 그대로 득점됩니다. 잠문 이하은 주고 들어가는 과정 자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강경여중의 골키퍼 김지현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전후반 70분의 경기 마무리됩니다. 강경여중과 포항 항도중의 맞대결은 2-1로 강경여중이 승리했습니다.